I would have expected a little shuttle, not this gigantic thing.열쇠가 숨겨져 있을 거야. 와, 열쇠 찾았어? 아니. 착해. 얼른 들어가자. 잠깐만, 기다려봐야지. 야, 여기도 툼레이더야? 됐다. 됐어? 잠깐만, 그걸 열었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. 여기 열쇠가 있지. 아하. 녹차라 그랬지? 방탈출? 방탈출. 영 소질이 없는. 어, 열었어. 이거 우리 딱 1년 전에 얘기했냐 이거? 일본? 그 가는 거? 추석 때쯤 얘기하지 않았나? 추석 때쯤? 언제 얘기했지? 근데 보통은 보면 우리가 뭐 추석 아니면 설에 모이는데 그쯤에서 뭐 추석이나 아니면 연말 연초 그쯤에 모이는데 만났을 때 얘기가 나왔었어. 여름가 그때 내가 생각날 것 같아. 내가 결혼하고 나서 다시 한번 모였을 때 그때 하지 않았나? 2년에 한 번씩 정도 갈 수 있을까? 다음은 대만 가야 대만. 대만? 아니면 오키나와를 한 번 더 가든가. 오키나와는 이번에 한 번 보고. 홋카이도 좋아, 홋카이도. 그래, 홋카이도 저기. 아, 홋카이도? 홋카이도 하려고. 난 이번 봄터는 안 가. 홋카이도하고 오키나와는 가. 근데 뭔가 할 수 있는 게 하나 정도는 있는 게 좋은 것 같아. 아니면 다음에 여기로 오면 그때는 서핑을 해보든가. 그때 되면 너무 늙지 않았을까? 야, 50대도 하던 서핑을 새로 배우기에는 너무 늙지 않았나. 잠파. 잠파? 얘가 잠파인가 그럼? 이게 파도 같은데? 그래, 그 파잖아. 여기에 잠파곶이라는 데가 있어, 지명이. 잠파, 곶은 알지. 뭐 무슨 태양과 절벽 같은 데 곶이라고 그러는데. 맞아, 아까 그 조그만 병에다가 시음하는데 뭐 저기 리스트에다가 뭐 이름 적고 하면서 그렇게 주더라고. 이름을 적었어? 어, 뭐. 그래서 어디 나도 맛 좀 보자 그걸 못하겠더라고. 근데 뭐 이름 딱히 적었는데. 그 여기 소주잔을 누가 다 깨먹었나 봐. 하나밖에 안 하나. 왜 그래? 오지게 깨먹었나 봐. 집 참 잘 잡았다. 먼저번에 얘기했던 집보다 여기 훨씬 더 나은 것 같아. 근데 여기에 딱 보니까 진짜 전형적인 일본 집까지 생겼더라고. 마당도 딱 좁고 있어서. 여기 평도 사람들이 다 극찬을 하더라고. 그 가족이 놀러 왔을 때 가장 좋은 것 같던 거. 동주가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. 뭔가 분담할 수 있는 게 있을까? 알아서 얘들한테 맡길 건 맡길게. 뭐 예를 들어서 밥 먹을 때 준비 같은 거. 조용히 있어, 그런 거 맡기고.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. 제가 남부 투어를 하는데 중간에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을 봤어, 차를 몰고 가다가. 아, 이게 바로 그거라고. 저거 아냐고,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.
그 당시에 치킨이라는 게 이제 막 나왔을 때 치킨 먹방을 시작했지. 그린북에서? 응. 그걸 집에서 본다면 도저히 치킨을 안 시킬 수 없다. 오, 알았어. 더 클까봐 그러는 거 아니야? 아,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할 거야? 뭐 할 거야? 가위바위보 해? 가위바위보 해? 가면 되지 뭐. 둘이 가야 돼? 뭐 무슨 쓸쓸하잖아. 10대 소녀야? 만남술래 이 사람? 이기잖아. 가위보. 아 그래? 영배. 영배.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? 영배입니다. 아니 아니 노래들 노래들이 약간 시티팝으로 분류가 되긴 하는데 그 전에 무슨 웨이브 해가지고 샘플링을 좀 심하게 하는 좀 그런 장르가 있어. 근데 너무 뭐라고 하면 안 돼. 이미 나올 건 다 나왔기 때문에 너무 익숙하다고 뭐라고 하면 안 돼. 너 디제이 되고 싶지 않았냐? 나이가 들면서 생각이 많이 바뀐 게 내가 뭔가를 하는 것보다 같이 할 수 있는 이미 남들이 해놓은 거 중에 좋은 거를 찾아서 보거나 듣거나 하는 게 그것만 하더라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. 그러니까 속이만 하더라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. 이미 좋은 거는 다 나와 있고 굳이 내가 뭐 노력을 들여서 그거를 할 필요가 있을까? 욕심이 생겨도 욕심이 자꾸 생겨가지고 뭔가 표현하고 싶은 뭐 욕구는 있지만 그러려면 또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그치. 그 뭐야 노력이나 시간을 들인 만큼 결과가 갖춰지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럴 시간에 차라리 안목을 더 높이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. 유명한 그 디스코 트는 DJ거든? 근데 오른쪽에 보면 약간 좀 나이든 아저씨 한 명 보이거든? 이 DJ만 오면 어디든지 따라와서 저렇게 춤추고 있어. 한 시간 내내. 아, 되게 싫겠다. 근데 뭐 처음에는 그랬는데 나중에 되게 고맙다고. 고맙고 몰라. 어느 나라 사람이야? 우리나라 사람이래. 노래 틀면 내내 저러고 있다? 다른 클럽에서도 음악 틀잖아? 어김없이 저 아저씨 나타나고 저러고 있어. 이 아저씨가 승리자네. 응? 자기가 좋아하는 걸 아무 거리낌 없이 언어 없이 할 수 있는 부끄러워서 절대 못할 것 같은데. 동주는 뭐가 제일 좋았냐? 난 다이빙. 그치. 다이빙이 제일 좋았어. 야, 근데 우리랑 같이 하느라고 그걸 뭐 조금 마음껏, 솔직히 나도 그때 당시에는 둘만 있었는데 근데 뭐 어쩌겠어. 같이 하려면 나 혼자 따고 다니기도 좀 그렇잖아. 그래, 원래 초보랑 가면은 강세받아 끝나. 만약에 다음에 한 번 더 기회가 생기면 그때는 뭐 더 재밌게 놀겠지, 다이빙. 나 근데 계속 그게 생각나. 뭐 근데 나는 그게 그러니까 물속이니까 그렇긴 하겠는데 그 와중에 이분이 뭐 적는 게 너무 답답한 거야. 아 이거 적고 있는 거? 참을 천천히 적더니 보여줘. 자신을 내버려 두지 마세요. 컨트롤하세요. 저
오키나와에 와가지고 인생 지도를 받은 기분이었어. 딱 그 순간 자신을 내버려두지 마세요. 처음에 막 이렇게 계속 나 허둥대니까 딱 적어주신 게 그냥 받아들이세요. 그냥 받아들이세요. 뭐가 제일 힘들지? 들어왔을 때 처음에. 처음에? 숨 쉬는 거?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딱 그 우리가 그냥 차가운 물에 처음 몸 들어가면은 하고 이렇게 하고 숨 쉬어지잖아. 그 느낌이 계속되는 거야. 그러니까 하고 숨이 쉬어져서 안 뱉어져. 나는 뱉었다고 생각하는데 뱉으려고 하는데 다시 하고 들어오는 거야 계속. 계속 내가 쓸리잖아. 파도에 계속 쓸리는데 이게 한번 쓸리려고 할 때마다 그때마다 계속 하고 계속 들어가. 그게 처음에 처음에 좀 잘못했어. 그 밧줄 하나에 등치 세 명을 매달리게 했으면 안 됐었어. 강사가 찍어준 것보다 훨씬 낫네. 줄이. 이거 봐. 어? 이 조금만 밧줄에 네 명이 네 명이 달라붙어가지고 지금 저러고 있으니까 파도도 센데. 이게 첫 번째야? 이러구나. 이게 안 되겠다, 안 되겠다고 이러는데 칼파가. 형준이는 그냥 유유자적하게. 그거 많이 들어갔다 처음에. 꽤 많이 들어갔었어. 안 된다고 계속 말했잖아. 안 돼. 안 되는 건 안 돼. 강사가 꼭 그거 안 되는 건 안 된대. 딱 그 의미였어. 거절은 거절한다. 그냥 받아들이세요. 아비 교환. 강사가 세 명을 한꺼번에 데리고 가는 아비 교환. 그러게. 나 솔직히 얘기해. 아니, 둘이는 해봤다고 하니까. 그런데, 소문이 한 번에 들어가는 거 되게 기분 나빴어. 거기다. 문제의 그 장소다. 몸을 내버려두지 마시고, 자신이 컨트롤하세요. 컨트롤하세요. 이거 잡으라고 내가 저거 상어초 저거 잡으라고 그 얘기로 들었어 나도 거기 잡으라고 하는 거. 근데 안 잡더라고. 잡으라고 하니까 손은 되는데 어쩔 줄 몰라. 그래서 계속 손 떨리는 거 보여. 여기는 어디가 안 가라앉죠. 안 가라앉죠. 이거 갑오징어 있다고 얘기하는 거. 아 저기 저거 나 저거. 야, 여기서나 이렇게 보이지. 수동으로 봤을 때 진짜 이쁜 거였어. 저거 어떻게 됐어? 걔네들이 같이 다닌다, 근데? 두 마리 같이 다니더라고. 무리 생활하나? 나 근데 하다가 다른 팀 갔다? 이게 동주권 자 알았거든, 이게. 뾰족하더라고. 뾰족한 사람이 그 여자. 해바 다이브 같이 왔던 여자 팀. 가지고 아니라고 쫄렀지라고. 그랬어? 근데 동주 따라가 나왔는데 여기 뭐 쏙 들어가는 고기 아니지? 약간 말미잘 먹은 조개 그거 아니었네? 대왕조개 같은 거? 대왕조개 옆에 아, 있었고 여기 있는 동주가 드디어 자유로워졌구나. 여기부터 잠깐 세번째 다이빙 때 잠깐 저 고기를 보다가 이상한 해삼이 있어. 이거 봤다 봤는데 진짜 크더라 얘. 팔뚝만 했어. 성훈이는 뭐가 제일 재밌었냐? 나 이게 제일 재밌어. 네? 물속에 들어간 거? 좋은 경험을 다 생각해 이제. 그래. 어디 와서 이런 경험을 해보겠어. 다음에 오키나와로 오면 할 것 같아. 해볼 것 같아. <웃음> 이런데 되게 없어 진짜. 되게 예스러우면서도 현대적이고. 그러니까
필요한 부분은 되게 현대적으로 다 얘기해놓고 건조기만 있었으면 좋겠어. 오, 많이 온다. 오, 좋다, 야. 소리 좋네. 오, 야, 타이밍 그래도 잘 맞춰서 좋아. 병변 당할 뻔했네. 와, 또 좋다. 좋네. 아, 좋다. 좋네, 좋네. 야. 밤에 빗소리, 밤에 빗소리 들어보고 되게 오랜만이다. 아니, 아파트는 안 들려. 그 외국 갔다 오는 애들이 이렇게 뭐 사오잖아. 뭐요? 맨날 장난하는 게 그런데. 어, 이거 올리브영에 있는데. 올리브영에서 많이 팔지, 이제. 젠젠 데키마, 젠젠 데키마생이 전혀, 전혀, 전혀. 젠젠. 내가 지난번에, 작년에 왔을 때 이거 상한 거거든? 여기 밑에 보이지, 이거? 즉석이 아니고 아몬드 카레. 블럭? 카레 블럭 블럭. 이거 우리나라에 있지? 우리나라에서 본 거 같은데? 아니, 근데 달라. 맛이 달라. 올리브영에서 본 거 같아. 응. 야, 너 그걸 왜 골드 사냐? 그니까. 취했네. 어? 취했어. 어? 이성을 잃었네. 그러면 술이 얻었다. 나는 재밌을 줄 알았어. 오기 전에. 아니 솔직히 우리는 재미있었어. 우리는 재미있었는데 좀 뭐랄까 동주가 되게 안쓰러웠어. 아니 땀 뻘뻘 흘리는 게 되게 안절부절하면서. 아니 용맨 용인 센스를 이쪽 이쪽 아, 그래도 우리가 20년 넘게 봤지? 94년부터 봤으니까 25년 됐네, 25년 하는 거 봐? 고1이 94년 나는 몰랐거든. 나는 니네들이랑 같이 사투리 안 썼잖아. 근데 야, 근데 너는 왜 사투리 안 썼냐? 나는 원래 여도다, 여도. 여도 아니야. 나 여천중학교, 충덕중학교 출신. 충덕중학교. 태연이 집에서 막 먹고 자고 할 때 그때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. 야, 그때 내가 스노우 탈 때 그때 아니야? 아마 그때였을 거야. 그러니까 그때 지대하고 그때 그때가 형준이 방황할 때 그런가? 아니 내가 그때 제일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술을 안 봐야 되겠다. 그러고 태연이 집에서 거의 놀고 그치. 먹을 때 그때 나랑 같이 놀고 먹었잖아. 아무튼 그때가 제일 즐거웠어 나는. 야, 근데 다 떠나서 우리가 여기서 뭐야 이러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다 나름 잘 풀려서 그런 거지. 나름 잘 풀렸다는 거 아니겠어? 그래 잘 풀린 걸까 아니면은 잘 풀렸다 현실에 만족하는 거. 아니 안 그랬어. 아니 내가 봤을 때는 나름 각자 열심히 해서 잘 풀렸어. 뭐 한번 다 앞으로 잘 고생했어 또 보자. 야 삼성 영통에 꼰대가 한 명 있었더니 너나 빨리 결혼해. 야 맞다. 진짜 맞다. 진짜 너 결혼해서 요 며칠 요 우리 여행 온 사이에도 막 서로 막 와이프한테 막 다 상황 보고하고 야 니네 비상연락망에 다 와이프 적었지? 나 어머니 적었지? 엄마 적었다. 야 나 이제 와서 물어보는 거지만 그때 가져온 케이크 여자친구 생일 케이크지? 네 생일 케이크야. 아니야 그 여자친구 생일이라고 받아온 케이크 아니야? 아니야 말했었어. 그래? 네 생일이라고. 나랑 생일 하루 차이 나는 거야? 사와도시랑 안 사와도시랑. 아니 아니 그니까 야 끝. 야 얘 나 이거 한 번도 안 먹었는데. 그래? 마지막 한 번. 야 형 한번 맡아봐. 먹어봐. 술이 되니까 맛있네. 먹어봐.
우리가 2년 뒤에 2년 뒤에 또 이런 데에 놀러와가지고 이렇게 놀면은, 근데 이게 내가 생각했을 때는, 물론 나는 좀 다르, 내 경우는 다르지만 인생의 큰 굴곡은 어느 정도 지난 아이들이라 그 2년이 그렇게 길지 않을 거야. 심하이 하자. 심하이 막잔하고 그래? 치우고 자자. 내가 불리한데? 아이고, 살짝 고생 많았다. 즐거웠어? 즐거웠어? 재밌었어. 나는 조동주 투어 또 가라면 또 갈 거야. 아니, 나는 물론. 잘 치고 있어? 이쪽에 업로드는 안 할 거지?